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저기 거대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 보이시나요? 한 마리 야생 곰처럼 어슬렁어슬렁 차량을 향해 다가옵니다. 표정만 봐도 그냥 더워 보이는데. 어서 차에 태우고 출발하죠. 도착한 곳은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모두 축제 기간이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싱싱한 회를 먹기 위해 수산시장으로 이동하죠.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살펴보지만 많은 해산물에 정신을 못 차리는지 쉽게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입구에서 끝까지 들어가 보는데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기 귀찮아 마지막에 보이는 가게에서 고르기로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해산물들, 뭘 골라야 할지 항상 선택은 어렵습니다. 종류가 정말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뭘 골라야 할지. 다행히도 친절하신 사장님 덕분에 좋은 녀석으로 잘 골라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절함 플러스 좋은 인심까지. 자, 바로 위에 있는 가게로 올라가서 서비스로 주신 깨이삼을 먹는데 제 친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질이잖아. 젓가락질이 많이 서툰데요. 손가락 써야죠. 자, 결국 손으로 먹은 해삼의 맛은 맛있어. 해삼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메인 메뉴 회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저절로 소주잔을 들게 됩니다. 이게 농어라고? 그럼 이게 광어야? 내가 찍을게. 처음인가? 푸짐한 매운탕까지 나오고 나면 더위는 생각할 겨를 없이 바삐 움직이는 젓가락들 보이시나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기에 소주 한 잔이면 한 잔하자 얘들아.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자, 이제 배도 채웠겠다. 바다에 왔으니 놀아야죠. 해수욕과 모래찜질까지 즐기면서 친구들과 같이 물놀이를 하면 더위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넘어갈 때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해변을 바라보며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이 친구들 들어가기가 너무 아쉬운가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죠. 근사한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러 갑니다. 자, 숙소로 도착해 바베큐장에서 고기 굽기가 한창입니다. 먹음직스러운 고기와 각종 채소들. 이때 회는 잘 참았는데 고기 참기가 얼마나 힘들던지. 친구들은 먹이 주기를 기다리는 아기 새 마냥 고기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고기를 굽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신나게 놀고 먹고. 하루가 너무 빨리 갔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휴가를 마무리하면서 안전하게 집에 가야겠죠? 행복한 시간은 항상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장소보다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나 같이 있어준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것 아닐까요? 친구들아, 앞으로도 소중한 추억 계속 만들고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자. 사랑한다.